조선일보와 중앙치매센터가 함께하는 두근두근 뇌운동 열 번째로 함께하실 활동은 칼럼 제목 풀어읽기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활동은 칼럼 제목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최대한 빨리 읽어내는 활동입니다. 가장 먼저 어머님, 아버님께서 해주실 것은 바로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신문 칼럼에서 마음에 드는 제목을 고르는 일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목을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저는 여기 한미원자력협정 역사에 죄짓지 말자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엔 글자의 수를 따로 표준기록지에 기록해주세요. 제가 고른 제목은 한미원자력협정 역사에 죄짓지 말자 총 15글자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님, 아버님의 집중력을 테스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목을 눈여겨보시고 문장 전체가 아닌 단어들의 초성만 읽어주셔야 해요. 자, 호흡을 가다듬고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읗, 미음, 이응, 지읒, 리을, 히읗, 지읒, 이응, 시옷, 이응,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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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지읒. 이렇게 초성을 다 읽으셨으면 다음은 다시 중성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아, 이, 워, 아, 여, 여, 어, 여, 아, 에, 외, 이, 이, 아, 아. 마지막으로 받침인 종성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니은, 니은, 기역, 비읍, 이응, 기역, 시옷, 리을.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읽으실 때에 첫 글자의 초성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글자인 종성을 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세요. 혼자 측정이 어려우면 옆 사람에게 부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을 구분하여 읽는데 걸린 총 시간을 소요 시간이라고 표기하시고 따로 기록하세요. 다음으로 읽는 데 걸린 소요 시간을 글자 수로 나눈 값을 읽기 속도에 기록해 주세요. 혼자 하시면서 점점 읽기 속도가 빨라지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속도를 비교해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내기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 집중력과 정신운동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자의 활동에 점수를 매기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계산력도 향상된다고 하네요. 매일 아침 칼럼을 읽는 습관에 이번 활동을 함께 하시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뇌운동 열 번째 활동 칼럼 제목 풀어읽기였습니다.